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요즘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생각해서 가지고 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급등주 매법도 좋고요. 다양한 매법도 좋은데 지금은 제가 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참 잘 왔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버티셨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은 버텨야 되고 어떤 종목은 이별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은 더 기대해봐도 되고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기분 좋으신 보다는 이번 주 내리는 비처럼 마음이 주룩주룩 흘러가셨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져 있으시면 안 되죠. 항상 주식시장은 참 신기한 게 고통 속에서 또 달콤함도 항상 줍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항상 이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힘내셔서 한번 잘 이겨내 보자고요. 제가 그래도 이 시장에 있으면서 위기도 보고 기회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 경력과 노하우 오늘도 많이 풀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짧게 좀 이야기 드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싸다. 다만 투매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증거금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신용비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거니까 이거 잘 버티셨으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좀 더 고통 속에서 아플 순 있지만 꼭 기회를 마련하셔서 좋은 결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V, 이기자 V, 오늘 매매법은요. V 투자법입니다. 승리하는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V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V는 V, A, L, U, A, E예요. 밸류, 가치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잘 측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인가. 사실 주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화하는 회사. 이 변화하는 회사는 진짜 그 어떤 게 힘드냐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걸 뚫어서 훨훨 날아가듯이 이 변화하는 회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변화하는 회사가 잘 찾으시면 대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변화하는 회사 말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이렇게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회사가 꾸준히 좋았던 회사 그리고 힘이 있던 회사. 자, 변화하는 회사는 적자가 흑자가 되거나 굉장히 큰 그릇을 담아놓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면 결국 우리는 좋은 회사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좋은 회사 요건은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우리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인 기업. 우리가 자본이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본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돈입니다. 우리가 부채를 남의 돈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본에 대한 흐름에서 자본 잉여금 있고 이익 잉여금 있고 그 기타 빼고 자본금 있거든요. 근데 이 이익 잉여금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익 잉여금이 적자가 나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내 돈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유지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유지가 돼야 꾸준하게 자본이 쌓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밸런싱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저는 예전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왜 숫자 공부를 하라고 그러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기술만 잘 알면 되지. 근데 힘든 장에선 기술도 거의 다 틀려요. 왜? 그냥 손절이 나가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손절하다가 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뭐냐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은 자본분의 플러스 부채요. 이게 뭐냐면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지는 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빚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내 돈보다, 그러니까 내 돈이랑 그 남의 돈이랑 비교했을 때 내 돈보다 적은 거, 그러니까 내 자본이 50억인데 부채가 40억,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유보율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이 자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냅두고, 자본금이 아니라 잉여금이 계속 쌓여가지고 회사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자본금이 50억짜리인데 자본이 한 5천억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돈이 많은 거죠. 잉여금이 계속 쌓였다는 거죠. 특히 그것이 잘 쌓이려면 자본금,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율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본금이 왜 250억 이하냐. 자본금 250억이야. 이런 건 잘 안 알려주는데요. 그쵸. 왜냐면 재무구조를 잘 모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숫자만 찍히면 나중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자본금 250억 이하라는 건, 이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래 자본금을 일반적으로 큰 기업 말고 작은 기업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자본금이 한 50억으로 시작하거든요. 혹은 뭐 20억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자본금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 자본금이 뭐 70억이 되기도 하고 80억이 되기도 하는 거는 증자나 전환사채 주식을 전환해가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본금이 250억 원 이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거 포인트를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적자가 났을 경우에요. 문제가 하나 남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본 잠식이 나옵니다. 자본이랑 자본금이랑 비교했을 때 자본이 이익잉여금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커져버리면, 자본금과 차이가 안 나면 자본 잠식 로직으로 구조 걸리기 때문에 자본금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간 내 돈으로 기준으로 상장사라면, 상장사면 내 돈 500억 정도, 혹은 제가 미니멈은 350억까지는 잡거든요. 350억 정도는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니, 저 이런 머리 아픈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차트 많이 빠지면 사야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 끝났어요. 이제는 회사 면면이 따져서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 투자해야 될 때예요. 혹은 아니면 적자 흑자로 바뀌거나 회사 완전히,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주식은요. 제가 주식 시장을 쭉 있다 보니까 주식은 딱 두 개예요. 부동산이랑 똑같아. 주식은 부동산과 같더라. 이거는 크게 매매가 있고요. 경매가 있어요.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비교하는데. 매매는 뭐냐면 가치 있는 그 땅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매, 그 사는 것이 매매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잘 안 빠지는 서울 근교의 땅, 신도시의 땅, 뭐 이런 것들. 신도시 요즘에 좀 많이 빠졌죠, 아파트값. 어쨌든 그런 걸 매매라고 부르고, 경매나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안 예뻐요. 여기 유치권도 설정돼 있고, 뭐 질권도 설정돼 있고, 뭐 지상권도 설정돼 있어. 근데 이걸 해결하면 물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주식 중에서, 혹은 이 숫자를 잘 보면, 이거는 은행 가서 이것만 딱 해결하면은 딱 깔끔해져서 매매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삼성전자로 매매하면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어떤 시기의 흐름, 어떠한 그 경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경매도 필요한 거예요. 경매를 하려고 숨은 주식 찾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나와 있는 시세판 보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 뭐야? 경매 영역이에요, 주식에서. 예, 네, 그럼 그런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 아, 요 질권은 어떻게 해결하고, 요 저당권은 어떻게 해결하고, 뭐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결하고 되는 것이 이 밸류매매법을 통해서 압니다. 아, 요거 딱 정리하면은, 예를 들면은 도로에 맹지였는데, 여기 땅도 나중에 파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도로의 근접지가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주식적인 로직, 더 깊이 있게 사고의 확장,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는 약간 매매에 가까운 거,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건 매매고 나중에 주식적 경매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SI라는 주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빠졌어요. 제가 이 주식을 뭐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왜 이제 관심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느냐. 딱 보면, 자, 보세요. 숫자로만 봅시다. 매출액은 일단은 상장사는요, 1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기준으로 들게요. 매출액 최소 로직은 100억 밑에 거는 언제든지 리스크할 수 있어요. 상장사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100억으로 봅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 꾸준히 나왔죠. 오케이. 매출액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죠. 4,427억. 오케이,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부채가, 아, 자본이 700억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통과. 근데 돈을 잘 번 건데 자본금은 한 40억대에 통과. 부채 비율이 9.4% 통과. 유보율이 1200%.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자, 보세요. 매출액이 꾸준히 동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 흑자에 자본이 지금 한 700억 정도 되고 있죠, 자본만. 그 다음에 자본금이 한 40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던 건 증자나 채권 같은 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부채 비율 없고 1500%의 자금, 돈이 있으니, 충분히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는 뭐 천억대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게 어떤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아, 회사를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그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타이밍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방송을 보면서 익숙하게 또 생각해보시고 적용해보셔야 되겠죠.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건 뭐라고 말씀드린 거죠?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주식도 매매와 경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매매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뭐 아파트를 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노직 상황에서 구조를 잡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요. 경매 주식을 한번 찾아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풀어가면 누군가 말해주면 그렇게 쉽구나를 알아요. 예. 네. 자, 코메론이라는 종목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뭐 금속제 줄자 및 뭐 섬유제 기업, 요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재물을 보자고요. 매매니까.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었네. 1번. 영업이익 흑자네. 2번.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이 1000억 이상이네. 1800억까지 올라왔네. 3번. 이거 하나씩 가자고요. 자본금이 동일하네. 오케이. 증자랑 채권 발행 안 했고 자본금이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네. 자, 부채 비율 9%네. 5번. 자, 유보율 4000%네. 6번. 4000%에 4000%. 1600억 정도가 지금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면서 그냥 분할 매수 로직에서 관점적으로 본다. 이게 같이 지금 제가 작은 종목들 하는데 어떤 거냐면 알짜배기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조그만 땅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조그만 땅, 조그만 아파트 뭐 예를 들면 20평, 25평 근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가 있고 뭐 그런데 잘 팔리잖아요, 이 아파트가. 근데 그게 이제 죽이면서도 팔지 마음대로 막 계속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물건들을 싸게 잡아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지금 재무구조 투자법이거든요.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들어갈 것인가. 22,000원에서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나는 그러면 협상을 좀 해보겠다.
주식을 8,000원대 좀 사고 뭐 7,000원대 사고 뭐 6,000원대 사서 협상을 해서 7,000원에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8,000원, 7,000원에 딱 잡아놓고 이 정도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경제는 경기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올라오면 내가 나는 목표가 뭐 한 30%만 보겠다. 30% 차익 나면은 끝내겠다. 뭐 11,000원에 팔겠다. 12,000원에 팔겠다. 이런 구조 잡는 게 주식입니다. 맨날 차트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잡고 큰 그림을 잡는 게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조 로직이라든지 패턴 로직이라든지 매매 로직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잡아놔야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출판사. 네, 저도 중독성 있는 거 있죠. 뭐 아기 상어 하면서 막 뚜루루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음원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불러드리는데 그 더 핑크 컴퍼니라는 회사가 이제 핑크퐁이라고 애기들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거기 지분은 한 18.5%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 출판사가 잘해야 되니까 저 6만 원짜리 주식이 24,6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시총이 그래도 좀 높긴 해요. 한 2천억 정도 내려오면 좋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잘 가야 되고 그 회사를 뜯어보는 거예요. 아, 조금 아쉬움이 있어.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요때 적자가 한번 났어요. 매출액은 그래요. 무난하게 1,800억 상장사 1,000억 이상은 해야지. 오케이. 자, 48억에서 80억이면 오케이. 영업이익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셔야 돼요? 자본 봅시다, 자본. 자본도 2,200억. 와, 자본이 많아졌네요. 그죠? 자본이 2,200억 정도까지 늘어났고. 근데 자본금 그대로 증자나 채권 발행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죠.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본이 2,200억이니까 자본 잠식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이런 거는 진짜로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가볼까요? 유보율 3,696%. 자, 이런 거에서 무상증자 나오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각자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구조 상황에서 회사가 좀 틀이 잡힌다면 만약에 올해도 지금 3월 달 보니까 영업이익이 43억 찍혔죠. 분기 기준으로.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구조 상황에서 이 회사를 얼마나 싸게 저렴하게 매수하냐가 관건이죠. 뭐라고요? 경기 사이클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 타고 들어가니까 만약에 주식이 어느 정도 멈춰서 뭐 2,200포인트다.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터닝포인트를 잡아야지. 내 컨텐츠에 대해서 뭐 유튜브 100억 뷰가 있다면 그 100억 뷰에 따라 잡아야지. 뭐 이런 구조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해볼 수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도전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셀바이오텍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유산균 원말 개발 및 판매업 영위라고 있는데 자, 유산균 자,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뭐예요? 제가 볼 땐 장이에요, 장.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셀바이오텍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근데 이 장, 뭐 대장, 위장 다 뭐예요? 결국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참 현대인의 엄청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유산균 원말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이.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주가를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26,350원에서 11,45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요. 그러면 왜 그런지 또 찾아보자고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씩 좀 체크해보자. 매출액 유지. 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좋아졌어요. 그죠? 영업이 73억. 뭐 마진율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20억 정도 했으니까 꾸준하게 한 거고 12월 달에도 23억, 30억 꾸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보니까 자본이 좋아졌어요. 1000억. 오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1000억이나 있네. 자본금 47억. 부채 비율 없고 그 다음에 유보율 2,006%.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자본이 1000억 정도인데 그걸 거의 다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리고 매출액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시총
영업이익이 73억이지만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도 한 60억 70억 나온다 치면 뭐 한 20배 잡아서 1200억 밑에는 로직적으로 내가 괜찮다 판단한다 뭐 이런 어떤 기준지 잡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000억에서 1200억 사이에서 지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자 대신에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드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주식은 유산균이다 원말이다 뭐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서 사서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저희 로직적으로 좋죠. 재밌죠 주식. 자 좀 볼까요 미스터블루. 자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및 만화 출판업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 게 일단 음식 문화예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만큼 맛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물론 그 국내에 음식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린 반찬도 다 안 받잖아요. 돈을 해외 나가면 다 반찬 하나하나 돈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K-콘텐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건 이 웹툰, 만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주들 약세와 함께 사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4,000원에서 5,000원까지면 3분의 1이 됐거든요, 주가가. 물론 그 이전의 흐름을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럼 3분의 1 정도의 주가가 하락을 함에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시총이 뭐 1,000억 부근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매출액이 지금 615억이고요. 2021년도 기준. 그리고 2,35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뭐 6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죠?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요. 참 만화 시장 엄청나죠? 예. 네.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100억 단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50억 넘어가면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2억, 10억, 23억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보니까 자본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본이 늘어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본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매력적인 건 자본금이 25억밖에 안 해요. 처음에 설립할 때 25억짜리가 지금 653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법에 따라서 2,534%의 유보율이 생긴 거죠. 유보율이. 부채 비율은 한 23% 정도. 이렇게 좀 잡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회사 자체는. 그러면 얼마나 잘 이 주식을 봐야 되느냐. 만약에 100억이면 2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 거고 70억이면 1,4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본만 본다면 653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뭐 곱하기 뭐 4하게 되면 2천억 이상에도 크게 문제 없는 회사인데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3천억 근처까지 갔던 회사가 1,500억, 1,000억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맥점을 잡고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내 2천억까지 볼 건지 이런 구조들을 짜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석들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미합니다. 왜? 주식시장은 이게 이제 기준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내가 펀딩을 한다거나 어떤 기관 투자가 들어온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그 가치 밸류에이션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엄청 지루해요. 가장 재밌는 강의가 뭔지 아세요? 자, 보조지표 봤죠? 여기서 여기 찍고 날아갑니다. 맞죠? 크, 보면 너무 재밌어. 예전에 제가 보조지표 강의만 맨날 봤어요. 다른 분들 것도. 재밌어요. 아, RSI 딱 펼쳐놓고. 자, 여기서 여기 찍으면 갑니다. 네, OBV 찍어놓고, OBV는 안 되겠다. 실시간 타이밍이 좀 애매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토캐스틱 패스 찍어놓고 여기서 가, 여기서 갑니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안 맞아요. 돌아서도 다시 내려와요. 그럼 손절이 엄청나게 찍혀 들어온다고요.
그럼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비중을 담아 손절 못할 종목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건 이렇게 가자고요, 미스터 블루처럼. 자,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실전 재무가 너무 궁금했어요. 실전 재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더라.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이론과 현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움푹 파인 땅은 사지 마라. 뭐 삼각형 땅은 사지 마라. 뭐 예를 들면은 도로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통상적인 게 아니라 가능한 사는 게 그게 마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 이렇게 가는데 막 예를 들면 여기 삼각형 땅이야. 뭐 그럼 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살 수가 있네? 그럼 이런 식으로 땅이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음푹 파였어, 땅이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요, 팻말. 지금은 잘 안 오겠지만. 흙 맞습니다. 흙 여기다 쏟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꿔지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 속.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왜 자꾸 부동산 얘기하면 부동산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하시더라고요, 주식보다.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여기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동네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느낌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좀 일어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다 해결됐어요. 그럼 다시 가격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보자란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경치도 좋고 뷰도 좋은데 무슨 이상한 사건 하나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가치가 잠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시간이 약처럼 해결이 돼버리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거를 보자고요. 무비릭스 봅시다. 퍼블리싱 사업 얘기인데 21년 12월에 567억의 매출액을 만들어냈고 영업이익을 100억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죠? 적게 안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좀 3월 달에 영업이익이 좀 다소 부진했어요. 5억밖에 안 찍혔어요. 네, 근데 여기 약간 하반기 쪽에서 더 작년 12월부터 조금 안 좋았죠. 그죠? 근데 자본을 보니까 이제 자본을 보니까 736억이 있어요. 자본금이 9억이에요. 자본금 9억이고 그다음에 유보율 7,800%에 부채비율 9%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9억, 7억, 7억인데 2억 정도 증가는 됐지만 유증이나 채권 발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나중에 여기서 더 뒤로 찍히는 건 모르겠지만 요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 회사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은 거죠.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1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니까. 그래서 쭉 열어보니 시총이 지금 2,000억대는 당연히 가 있어야 될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쪼르륵 흘러가나 이랬고 최근에 영업이익 안 좋으니까 내려왔어요. 근데 시총이 예를 들면 지금 1,000억대다. 여기 1,000억대잖아요. 1,000억대다. 그럼 크게 내가 1,000억대? 나쁘지 않네, 모비릭스. 예를 들면. 집 1,000억대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흑자지만 1,000억까지는 크게 무리수가 없죠. 왜? 자본만 해더라도 지금 736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736억의 자금력이 있다 보니 크게 무리수 있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쌓여 올라온 구조잖아요. 쌓여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9억이기 때문에 뭐 감자를 여기서 뭐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감자라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본금이 커서 그러는 건데 자본금 자체가 9억이면 언제든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뭐 무증을 할 수도 있고 유증을 할 수도 있고 뭐 전환세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전혀 부담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재무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분할 매수할 거야? 이거 기술적 분석을 보면 되는 거고 대신에 내가 지금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야 돼요? 뭐가 안전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능력을 갖고 이 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성공 투자에 대한 어떤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숫자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가끔 말씀드리는 어떠한 그런 구조들이나 로직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무슨 투자법이냐면 뭐 워렌 버핏 투자법일 수도 있죠. 워렌 버핏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생활에서 그 가치가 정말 높다라고 하면 사라. 내가 코카콜라를 먹었는데 코카콜라가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다면 사라.
근데 제가 이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코카콜라를 먹는데 코카콜라가 주식이 갑자기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젠지를 보고 사라. 혹은 이때부터 사면 손해 안 볼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사라. 주가가 계속 언제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랬죠. 하루라도 정확하게 수치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 1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허상이에요.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일 당장 포인트를 운이 아닌 실력으로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분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못 맞추고, 아, 이 정도가 됐을 때 타협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유가가 10달러가 되면 여기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뭐, 아니, 뭐, 120달러가 되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아니면 뭐,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자, 네오팜 볼까요? 네오팜이 영업이익이 224억이죠. 보시면은 이제 3월달에도 63억 잘 나왔죠. 그죠? 12월달에도 62억. 원료 만드는 회사거든요. 화장품 사업하는 회사고. 화장품 안 된다고 그러지만 네오팜은 좀 먼 나라 얘기? 다른 나라 얘기처럼 좀 느껴지죠. 그죠? 자, 매출액이 879억입니다. 자, 자본을 보니까 1300억이에요. 자본 짱짱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보니까, 돈 잘 벌는데. 한 달, 1년에 200억씩 벌면 그냥 한 달에 거의, 아니, 한 분기에 50억씩 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구조라면요. 거의 한 달에 월 20억씩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채비율 10%에 유보율 3,100%. 회사 좋죠? 회사 좋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예, 네, 쭉 빠졌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좀 덜 빠지긴 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네오팜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천억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반발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건 이제 오버, 우리가 슈팅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재무구조를 보니까 자본이 한 1300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본금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하게 나올 물량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올해 3월달 본 63억이라는 흑자가 나왔으니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더라.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부투자법이에요. 불안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찾아내는 거죠. 내가 왜 이 주식을 들고 가야 돼? 결국은 주식을 수익을 내는 사람은 주식을 사야, 주식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주식이에요. 자, 대정화금 똑같아요. 저는 원료 의약품과 사업품인데 주식이 거의 천억까지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막 수급도 늘어오고 회사도 막 진동폭도고 그래서 보니까 회사가 어떤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매출액이 좋아요. 889억이에요. 그럼 기둥 잘 있는 거죠. 매출 자체가. 근데 영업이익 보니까 영업이익도 거의 한 15%씩 나와요. 그죠? 뭐 한 13%, 12%씩 나오는데 3월 달에 38억까지 했어요. 오히려 12월 달, 9월 달보다 3월 1분기가 더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자본을 보니 자본이 1351억이에요. 자본이 1300억이에요. 자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금을 보니까 굳이 돈을 매년 100억씩 버는데 뭐 2021년도만 한 80억 벌었네요. 그죠? 굳이 뭐 투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0억을. 부채가 20%에 유보율 4,000%입니다. 유보율 4,000%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천억 밑으로 내려오면 혹은 천억 근처라고 하면 싼 재무구조로 들어오는 거죠. 부담 없는 재무구조로 들어오는 거죠. 주가 하락을 보니까 50% 이상 하락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15,000원 15,000원 부근에서는 반발 매수가 자꾸 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싼데? 이거 접근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지 명분을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무서운 병들이 참 많아졌어요. 코로나를 넘어서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건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대응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백신이라든지 뭐 시약이라는 건 테스트 시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분이 좋아. 재무구조도 구조가 분석이 됐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15,000원, 13,000원 분할 매수하겠다. 혹은 16,000원, 15,000원, 14,000원 분할 매수 전략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게 결국은 어떠한 그 투자인 거죠. 근데 뭐냐면 누군가 주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방송을 많이 보면 주식을 알려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은요. 남이 얘기해주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 기획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부동산은 자기의 역량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남양에서는 뭐가 좋고 여기 지금 뭐 바짝바짝 뭐 빨래가 마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심도 있게 딱 봐서 타이밍을 잡는 거. 그것이 주식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것이 잘 크게 안 와닿았다면 이제는 와닿을 때가 됐더라.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까지 좀 봤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떠한 구조들이나 로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좀 면밀히 하나 정도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은요, 796억, 802억, 889억. 제가 이 매출액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소량이라도요, 매출액은 증가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진율은요, 다 달라요, 건 바이 건보다. 그죠?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오랫동안이었다가 아니면 100억 이상인 게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부채는 비교를 하거든요. 당연히 자본이 부채보다 많은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갚으면 되니까. 부채 비율은 한 20%? Don't worry. Be happy. 제가 왜 걱정하냐면 부채 비율이 150%가 넘는 건 전 잘 안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부채를 좀 따져보면요. 부채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CB는 부채로 잡혔다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재무적 투자나 혹은 부동산 담보 관련된 부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유보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 구조입니다. 사실 최고의 난이도 코스피 2200포인트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온 건 이제 7월 달부터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7, 8 쭉 해서 다시 지금 7까지 와서 이제 1년은 거의 하락했습니다. 1년. 체감적으로 안 느껴지겠지만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게 체감이 안 느껴지는 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하락했어요. 작년도 12월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급하락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제가 기법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 얘기하는 게 더 즐거운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3,300 정도에서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높은 건 한 2,400부터 예, 주식이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한 2,400 제가 뭐라고 하죠? 어림잡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00까지 갔다가 1,500까지 갔다가 3,300까지 아이고 좀 빨리 적을게요. 2,400까지 갔다가 1,500대까지 갔다가 1,400 얼마든지 1,50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3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200이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게 한 900 돼요, 900.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1800 돼요. 자, 보시면은 1500에서 3300 됐으니까 요거 포인트 대비 여기 한 두 배 정도 절대적 수치가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온 게 1100 정도 돼요. 그죠? 1100 정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급격하다라고 표현했던 게 900이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2400에서 한 1500 정도. 근데 이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00이 빠졌어요. 지수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덤덤하게 빠진 건 뭐냐면 이때는 그냥 확 빠진 거고요. 천천히 빠진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악성 매물 소화 그리고 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 하고 스탑로스 반대 매물까지 다 터졌다 전제하면 제가 볼 때는 요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 정도 빠지면 괜찮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얼마냐면 한 2400 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저 1800이 올라간 것 중에서 딱 그 이제 반 정도 돌아왔다 치면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400 포인트 버튼은 반이 내려온 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요 구간에선 타협점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건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하고는 강제 매매예요. 강제 매도. 반대 매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똑같은 1800이라고 치면 3300에서 1800을 치면 다시 1500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2400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박스피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1800에서 2400 박스피예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숫자로만 얘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1800에서 2400의 중심값이 저는 그냥 정상 가격이라고 봐요. 그게 그러면 그때 경기와 지금 경기가 너무 다르지 않냐?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매출액을 주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왜냐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심값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오버슈팅이 아니라면 4200이고 그 2100에서 200이에요. 그럼 여기서 2200에서 100이면 심리적으로요. 금리 인상 나온다 하더라도 2200 이하는 완전 오버슈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00 근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5만 원대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면 2200포인트가 저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뭐 최악의 상황에서 한번 툭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된 값이에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요 정도 선이면 괜찮다. 다만 이제 어떤 구조가 될 거냐면 큰 종목들은 박스권에 갇힌다. 작은 종목들도 박스권에 갇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이제 경매가 화랑을 치는 장이에요. 매매보다는. 매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면 되는 거고 내려올 때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코스피예요. 물론 상황과 여건과 흐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2200. 제가 예전에 한번 1600에서 500 얘기했다가 한번 푹 찍고 600부터 시작하니까 1600부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200 왔으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예요. 신용이나 반대매매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단계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샤플리한 인플레이션, 급격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여기서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하도 궁금해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 코스닥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코스닥도 사실 이제 막 1,000원, 1,100 뭐 이렇게 1,000포인트를 벗겨냈죠. 1,100이라고 할게요. 1,100. 1,100에서 지금 700까지 빠졌어요. 그죠? 1,100에서 700 빠졌으면 거의 이제 한 400 가까이 빠졌거든요. 과거로 회귀해서 600 단위가 가면 저는 뭐 더 이상 코스닥도 반대 매매로 인한 그 반대 매매로 인한 낙폭으로 툭 떨어질 수는 있어도 700포인트부터는 글쎄요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빠져서 한 650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살아있어요. 2차전지가 살아있고요. 메타버스가 살아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살아있고요. 2차전지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UAM이 살아있습니다. 우주항공 도시 모빌리티. 그런데 2차전지가 최근에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원가가 높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뭡니까? 아니 내 종목이 그렇게 방송에서 좋다고 했는데 왜 빠지는 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그거 공부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백화점을 가면 이렇게 백화점 1층에 명품관들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모델이 아니라 마네킹들이 이렇게 뭘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절별로 옷이 바뀌죠. 근데 크게 바뀌는 거 우리가 춥다 덥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때 포트를 리밸런싱 합니다. 그러니까 6월이 끝나고 오늘 7월 첫 주잖아요. 첫 날이잖아요. 그죠? 7월 첫날 발음이 안 되죠? 7월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 날에는 종목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포트 관리를 위해서. 이때가 기회다. 어떠냐? 수익이 난 거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위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쪽 포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건설도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대세 산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더 지켜봤다가 분명히 어떤 블록체인이 뜨든 아니면 메타버스가 뜨든 NFT가 뜨든 아니면 뭐 UAM이 뜨든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탈출구가 나오냐? 전 탈출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위기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종목들 중에는. 어차피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시장에서 언제든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부분들 제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니까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시장 많이 힘드시죠? 우리 요즘에 뭐 21세기, 22세기 하잖아요. 22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위기보다는 꼭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